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네. 바로 무더 개구리 아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럭이입니다. 아니, 저 미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개봉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좀 약간 좀 징그럽기도 하면서 좀 되게 예쁜 개봉기 하는 걸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무더 개구리 아이입니다. 개구리 알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개구리 알을 개봉해 볼 건데요. 코크콜라. 코카콜라가 아닌 코크콜라. 개구리 알 두 개. 파란색과 초록색. 저, 너무 예민해. 그리고 소프트 라이드. 개구리 알 두 개. 노란색과 분홍색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분 어떤가요? 좋아요. 되게 말랑말랑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배가 아파요. 그리고 병원 가야 돼요. 주사 맞아. 주사 맞아야 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아까 젤리괴물도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젤리괴물이나 이런 개구리알 같은 그런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개는 이게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죠. 자, 먼저 파란색부터 개봉해 보도록 할까요? 손이 이상해요. 하나만 꺼내볼게요. 하나만. 이게 되게 미끌미끌 거리면서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미끄러워요. 개봉했는데 저희가 이거 개봉할 때 나머지 거를 지금 물을 받았습니다. 우와. 뿡뿡이 목욕탕. 물을 오늘 한번 여기 몇 개 정도 풀어놓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휴가. 와우. 몇 개 들어갔어요? 다섯 개? 더 넣을까요? 우와. 근데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 같아. 우와. 신기하다. 물에 넣으니까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이거 일단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 하나를 몰아 내겠대요. 이거 뭐야? 이렇게 따야 되네. 분홍색. 안 보여. 색깔 분홍색이어서 안 보여. 나도 안 보여요. 근데 조금 보여요. 뒤로 가서 앉으세요. 난 이거 두 개를 했고요. 이제 노란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도 안 보여. 우와! 완전 많이 들어가서. 노란색 안 보여. 제 마지막 에메랄드 빛. 초록색 개구리야. 안 보여. 파란색하고 똑같아. 이렇게 들어갔어요. 완전 신기해요. 만져볼까요? 와. 와, 이렇게 밝다. 자, 이거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쵸?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으아! 투척! 내가. 투척, 빨리 투척하세요. 투척! 우와! 투척! 우와, 완전 많아! 맞아. 그럼 쇼크인가? 우와. 여러분, 진짜 예뻐요. 그렇다고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네,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예쁘잖아요. 맞아. 이럴 때 또 저희가 뭐를 하고 놀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수장에 사는 해양 생물들과 여기 공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얘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한번 놀아볼 건데요. 여기에 뭐 가재, 트리케라톱스, 투부, 오징어, 문어, 뭐 소라 뭐 있는데요.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도시지를 넣을게요. 우와, 놀자! 우와, 개구리 알이다! 우와! 우와, 개구리 알! 안 돼, 눈에 못 떴다! 우와! 안 돼! 네. 얘네들 한번 숨겨볼까? 잘 안 숨겨진다? 예.
이제 동그라미에서. 야, 내가 이거 이 사이로 받아보겠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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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와! 난 받을걸? 받았다!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개구리 하나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물에다가 놓고 몇일 동안 있으면 크게 부푼다네. 그대로 커져요. 완전 커져요! 근데 이거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재밌게 놀아봤습니다. 개구리야 크게 집으세요. 오, 약간 좀 부푼 느낌이다. 됐어요. 떼요. 그만큼만 잡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우와. 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